안녕하십니까. 디쌤 채널 토트백 파트2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백 2판부터 제작하겠습니다. 재단한 가죽 두 장 모두 본딩 후 충분히 말리고 붙여주세요. 크게 자른 안가죽을 사이즈에 맞춰 정재단 해주세요. 패턴을 대고 밑판, 발 붙일 위치를 표시하세요. 다음은 표시한 안쪽에 스크래치를 낸 후 본딩하세요. 밑판 발 옆쪽 엣지코트를 바른 후 본딩하고 밑판에 붙여주세요. 밑판 발 사방 디바이더로 3mm 선을 표시하고 선 중앙에 사선 치질로 타공하세요. 바느질하여 밑판 양쪽에 발을 달아주세요. 다음 밑판 가장자리 패턴을 대고 타공해주세요. 가로 양쪽 9mm 띄우는 것 체크하세요. 이제 밑판 가장자리 투명 엣지코트를 바른 후 컬러 엣지코트로 마무리해주세요. 다음은 옆판을 제작해보겠습니다. 디링을 붙일 위치에 보강제를 붙이고 타공할 위치를 은펜으로 표시합니다. 양면 테이프로 디링 가죽을 살짝 붙인 후 표시한 위치에 5홀 치질로 타공을 해주세요. 디링 넣을 가운데 부분에 엣지코트를 바른 후 양쪽 본딩하세요. 본드가 마른 후 디링을 넣어 붙이고 엣지코트 마감을 해주세요. 다음 디링 고리와 옆판 표시한 위치에 본딩하고 붙여주세요. 이제 타공 구멍을 잘 맞추어 바느질하세요. 옆판 겉가죽과 안가죽 모두 본딩하고 붙여주세요. 이때 주의, 디링 고리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본딩해주세요. 넉넉하게 자른 안가죽을 크기에 맞춰 잘라주겠습니다. 다음 옆판 윗면에 투명 엣지코트를 바른 후 컬러 엣지코트로 마감하세요. 이렇게 옆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판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본판에는 4mm VXP 보강제를 붙여주시는데요. 패턴 사이즈에서 아래쪽을 제외한 3면 4mm 들어간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보강제에 본딩을 하고 한쪽은 겉가죽에, 안주머니가 들어가는 다른 쪽은 안가죽에 본딩하세요.
이제 위치를 잘 맞추어 붙여주세요. 다음은 안주머니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위 약 8mm 피아로 뒷면 토코몰로 마감해 주세요. 위쪽 약 16mm 본딩하고 반 접어서 붙여주세요. 주머니 위 3mm 선을 표시한 후 양옆 한 칸씩 띄고 사선 치질로 타공해 주세요. 이제 주머니 윗부분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주머니 옆부분 스펀지를 이용하여 컬러 엣지코트로 마감하세요. 안가죽에 주머니 위치를 표시하고 스크래치를 낸 후 본딩하세요. 주머니 3면 끝 2mm 본딩하고 붙여주세요. 이제 주머니 3면 타공하고 바느질하세요. 다음 손잡이를 제작할 텐데요. 우선 패턴을 대고 모두 타공하세요. 손잡이 양쪽 35에서 34mm로 변하는 지점 위아래 타공한 9개 구멍을 표시하고 8단 바느질하세요. 7mm 연근호수 끝은 사선 형태로 잘라내시고 손잡이 가죽 안쪽에 중앙선 표시 후 가죽과 호수에 본딩하고 붙입니다. 이때 주의, 연근호수가 휘어진 모양을 그대로 붙여 틀어지지 않게 합니다. 호수 끝은 사선 형태로 잘라냅니다. 보강제 역할을 할 가죽도 본딩 후 붙인 후 연근호수 사선으로 자른 부분을 보강제 가죽 끝으로 가려줍니다. 타공 구멍을 바늘로 찔러 양쪽 잘 맞추어 붙이고 봄폴더를 이용하여 손잡이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이제 양쪽을 잘 맞추어 바느질 해주세요. 엣지코트로 손잡이 마감을 해주세요. 봄판 손잡이 붙일 위치에 스크래치를 내고 본딩하세요. 한쪽 손잡이 끝부분에도 본딩을 하고 봄판에 붙여줍니다. 한쪽 손잡이 타공 구멍에 맞추어 본판에도 사선 치질로 타공하세요. 이제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하세요. 손잡이 다른 쪽도 본딩하여 붙이고 타공 구멍에 맞추어 본판에도 사선 치질로 타공하세요. 이제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 하세요. 다음 봄판 겉가죽과 안가죽을 붙여주세요. 나머지는 파트3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